대단하신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전 과장님이네요. 과장님, 과장. 그러네. 토끼. 어. 저보다 토끼.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공사장이 되게 삭막해서 무서워 보이거나 좀 비행 청소년들이 있을 법한데 그 시선을 좀 이제 두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귀엽게 캐릭터를 그려놓으니까 여기 시선이 가서 너무 카와이한데 일본은 참 삭막한 것도 카와이하게 변신하게 시킬 수 있는 마법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닮았습니다 코피차기랑. 하이, 미나상, 고니치와 이케요사,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일본의 니가타현에 와 있는데, 또 니가타현이 쌀이 맛있다고 크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도 여기 니가타현에 와가지고 밥을 먹어보면, 일본 쌀을 먹어보면 처음인데,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또 이 매일매일 밥을 지으셨다고. 그래서 쌀을 막 기가 막히게 하신다고. 뭐 어떤지 한번 가봅시다. 너무 커서 찾기가 힘드네. 여기다 여기. 이제 마실 거? 따뜻하니까 오늘 좋아. 그 양형이 쌀밥만 두 그릇 먹은 데가 있어. 아키타랜가? 아 니가타 여기입니다. 아 니가타예요? 쌀밥만 두 그릇 먹은 데가? 와. 여기 봐. 보면은 이걸 처음 봐요. 역시 후추수, 혼조주, 준마이, 준마이 긴조, 준마이 달긴조. 이게 메뉴에 이렇게 다 있는 거 처음 봐요. 진짜. 역시 소래맛. 너무 고급스러워요. 입구는 엄청 작은데 내부는 진짜 크다. 문구 같아. 지금 이 세탁한 거 보면 되게 고급스러우니까 주고 등 하나하나도 다 신경 써서 달아서 일본 전통 분위기? 그리고 직원들 옷도 신발도 심지어 남학신 신고 있어. 너무 신기하다. 게타라고 해요. 네, 어머니 저 일본의 전통 신발입니다. 메뉴가 너무 많아. 정말 많아. 메뉴가 뭐 식사, 요리, 술. 아까 술 페이지를 넘기는데 와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쌀로 비치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욕시는 쌀로 만든. 이게 니가타 모양이야? 네, 니가타 사도 지역하고 지역들에서 나오는 술 같아. 여기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 나오네. 이런 술 종류들이 그 지역에 따른 네, 이런 것도 놀이프라비네. 네, 그것도 있고 이 다른 것도 이제 또 계절별 종류별. 이거 솔직히 네. 한 번씩 마시려고 하면은 이거 좀 오래 있어야 돼요. 하루에 못 마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마셔 이걸 다. 사케가 한국보다 진짜 싸다. 한국에서 사케 좀 가격대가 있는 술이라. 그렇게 좁으니까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네. 사케 공부하면 재밌겠다. 니온 슈물리 있습니다. 네. 술들이 그냥. 이거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건 술통 아니지? 아니야. 하이스 이마세.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すいません。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年見だ。ね。ご飯ですか？え、술 드시는 분만 이렇게 네. 이제 오토시를 또 주무셨습니다. 오토시. 그리고 이거 지금 뭐야? 한번 드셔 보시죠.
된장하고 특별하게 소스를 넣는 것 같은데. 엄청 맛있어. 된장인데? 맛있게. 저도 이거 소스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간은 고기, 간은 고기하고 아~ 된장이랑 이 쌀 이런 것도 들어간 것 같고. 맛있다. 그러네. 네. 밥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밥 비벼 먹어도 그러니까. 맛있겠다. 그냥 참기름 넣고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네, 하이 아레스 선생님. 여기 특유의 방송이 또. 아 여기는 이제 이거 다 먹는 겁니다 이제. 아 예예. 아, 예. 진짜? 채랑 네. 같이 먹어요? 네, 야채를 같이 이렇게 섭취를. 아, 진짜 건강을 많이 생각한다. 이건 슈글레이션. 뭐야? 하이, 스미마셍.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리고 여기가 하카이산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하카이산의 본고장. 제가 하카이산 진짜 좋아하는데 하카이산. 어? 어 하카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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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 입고 오셨어요. 하카이산입니다. 하카이산. 네. 하카이산의 본고장에서 또 하카이산을 마시는 이 영광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감동입니다. 네. 어머니 술을 못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만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맛있게 주세요. 맛있다. 말고. 네. 말고. 그렇죠. 좀 샛나는 미 같아서 한데 왜 본고장에서 이렇게 좋은 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거 처음 봤어 저거. 하카이산 아, 스파클링. 하카이산 스파클링.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술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여기밖에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원래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 행복해합니다. 그냥 행복해 보세요. 어머니가 넘어서 보고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타 술이 진짜 맛있다고. 여기 딱 마시니까 역시나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아셨는 것 같아요. 아리아토 고자이마스. 고급스럽고 예쁘게 나온다. 장구. 밥. 아. 쌀이 윤기가 엄청난다. 간장 안 찍는 거야? 진짜 맛있어요. 아니 두부로 드셨다고 그러더니 네. 진짜 그 맛 실감 나네요. 아.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반찬이 없어도. 밥 한 그릇 먹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어머니가 진짜 또 이 쌀을 좋아하시거든요. 네. 식량이 부족해서 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맛있어요. 아, 네. 아닙니다. 충분히 어머니 표정에서 알 수 있어요. 찰기라 그래야 되나? 찰기와 다르네. 이게 뭐야? 시킨다고? 이제 쌀도 짓는 거를 가스불로 짓는 거랑 전기밥솥 짓는 거랑 솥밥이랑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솥밥으로 해보는 것도 또 좀 시켜봤습니다. 부글부글 끓는다. 그냥 신선해 보이지. 신선해 보여. 뺏어 먹으면 돼? 먹어도 돼. 이렇게 맛있는 거 딸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무 가른 건데 또 얹어서 드시면 여기다. 간장이에요. 네, 간장 부어가지고. 아 간장에? 네.
김밥에 된장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 이면수도 진짜 맛있어요. 쫀득쫀득해가지고. 네, 이쪽에 여기 니가타는 뭐 바다가 가까우니까 해산물도 엄청. 엄청 신선해. 이게 네, 싱싱하고 맛이 쫀득쫀득해. 너무 맛있어. 평소에 먹던 맛하고 틀려. 빨리 먹어봐. 10년 만에 먹는 니가타. 이름 뭐야? 갓수호 같은데요? 아 너무 맛있다. 나 진짜 연어 잘 안 먹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다. 연어를 안 먹어볼래. 와 여기 연어가 기름이 딱 있는 게 보이네. 찍을 때 기름이 싹 퍼지네. 이게 연어가 이렇게 맛있다고? 그것도 맛있어. 정말 밥을 먹어 얼마나 먹어. 아니요 정확하네. 잘 살았다. 진짜 그럴 수 있으면 그러고 싶다. 아빠 좀 가서 접속을 하고 그리고 싶다. 너무 맛있다. 술 맛에 취해서 또 집에 안 가신다는 거 아니야? 집에 가야죠. 이 술로 된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맨밥이다. 장기버가 우와. 대박. 진짜 맛이 반질반질하다. 기름 넣고 한 것 같아. 일본의 쌀, 쌀입니다. 식어도 맛있어. 먹어볼게요. 식어도 맛있어. 네, 식어도 엄마 이거 먹어봐봐. 가까이서. 가까이서 사키 아노 소우데스네. 가까이서 먹는다라 저기 술 넣던 뭐 조각도 이렇게 넣는데이따가또 진짜 가가쿠치만. 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辛口ですね。すみません。 はい、すみません。こちらが海。はい、すみ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거 미안한데 이거 뭐지 전기로 한 거랑 완전 다르다. 이거 아까 처음 먹었을 때 엄청 맛있다 생각했는데 훨씬 맛있어. 진짜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맛이에요. 이거 맨밥으로만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고두고 이게 밥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단맛 나, 쌀에서. 저희가 밥그릇도 주셨는데 여기다 떴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윤기, 철기, 오. 야, 진짜 맛있다. 되게 쌀에서 이런 맛이 나네. 별로 같은 거 같네. 식감이랑 쌀의 향기. 향기 있어. 네, 계속 씹으면서 씹으면서 향기가 나네. 그래서 반찬을 먹기가 아까워. 그냥 쌀을 계속 쌀맛을 느끼고 싶어. 그러니까. 운이 미쳤다. 같은 거예요. 오빠 운이 좋아해요? 운이 진짜 미쳤어. 멘타이 고추밥. 아. 멘타이 고추밥. 와, 진짜. 와. 밥에는 우매보시지. 고시 카리. 자랑할 만하네요. 여기 물도 맛있을 것 같아.
아, 물이 예. 여기에 지금 또 니가타현에서 밥을 칠 때 또 특수한 물을 쓰기도 합니다. 아, 특수한. 네, 네. 밥 가게가 많다 보니까 여기 되게 이제 맑은 물 쓰는 그 물 이름이 있거든요. 그걸로 또 밥을 지키기도 하고 그 물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맛있을 수밖에 없네.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이 아무래도 진짜 높겠네. 세계 최고라도 해도 정말 빠지지 않는 너무, 너무 멋있으시죠. 술 맛있어 행복하시고 밥 맛있어 행복하시고 오늘은 행복한 날이네요. 항상 행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수고하셨습니다. 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입니다. 진짜. 3년 만에 이 맛을 다시 느낄 줄이야. 맛있다. 네. 아 진짜 너무 밥이 와. 맛있어. 진짜 많이 먹었어.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계속 들어가죠. 일본 쌀이 맛있어. 고생하셨다. 야, 흔들 오시가 다리. 자, 오늘 한국에서 매일 밥 지으시는 어머니랑 같이 일본 쌀 밥 먹어봤는데 어땠습니까? 여기가 쌀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좀 하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쌀이 다 거기서 거기지 생각하고 사실 먹었거든요. 와,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그 찰기랑 단맛 이런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덕분에 너무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했어요.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그냥 이렇게 맛있는 쌀밥을 먹게 해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진짜 쌀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향이 너무 좋았고 진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행복하셨대요. 진짜 행복하셨어요. 어머니. 일본 쌀의 위대함이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진짜 자부심 느낄만해.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밥이 많이 주는 거는 또 무료거든요. 무조건 밥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 우리가 보통으로 시켰거든요. 왜냐면 너무 밥도 따로 시켰으니까 또 그것까지 많이 넣으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맛있다. 오므리를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니가 다는 무조건 특디가 있으면 특디를 시켜야 돼요.